자,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먹는 문제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알아갔지만 알아가는 것을 토대로 바른 태도와 자세를 정립하지 않으니까 풍성함을 누려야 될 교회가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 안에서 믿음이 낙오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때 그들의 모습을 수정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어떤 자와 죽은 자와 그리고 누구의 산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여러분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 하면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당신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잠깐 옆으로 모셔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남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본질은 뭐냐 하면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붙들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견과 선입견과 내 기존의 경험 때문인가? 두 번째로는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준이 정해졌으면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해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나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결정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요. 누가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이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이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이라면 진리, 본질에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에서는 너그러운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세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지금에만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나중에도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살아있는 자는 나중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될 거예요. 정죄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 삶의 이야기를 보여줄 시간이 올 거라는 걸 기억해야 오늘을 잘 살 수 있어요. 동시에 오늘을 잘 살아야 그때를 준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지금과 나의 나중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잔가지들이 없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잔가지들을 휩쓸고도 내려갈 만한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고 돌고 여러분의 인생을 휘감아 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